오늘은 회계사 시험의 마지막 관문 2차 시험이 종료되었는데요. 오늘 시험의 난이도는 어땠는지 같이 확인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회계사를 꿈꾸는 회시생 여러분. 회계사 시험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CPA 퀵 서비스입니다. 어제는 회계사 2차 시험의 이틀 차이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어제 하루를 위해서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이 종료되고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유튜브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교수님들의 회계사 2차 시험 총평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기다리기 힘든 여러분들을 위한 시험 체감 난이도와 해커스 경영 교수님들께서 직접 남겨주신 시험 총평 오늘 CPA 퀵 서비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과목별 난이도부터 알아볼까요? 2024년 회계사 2차 시험의 난이도가 어땠는지 오늘 회계사 시험을 치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2차 시험은 모든 과목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시험의 첫째 날 치르는 첫 번째 과목 세법. 1교시 세법의 난이도는 어땠는지 알아볼까요? 무난함에 투표한 분들도 많지만 역시 어려움에 투표한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2교시 과목인 재무관리. 과연 재무관리의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재무관리는 회계사 시험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시험인 만큼 쉬움과 무난함을 합친 투표수보다 어려움의 투표한 수가 더 많았습니다. 첫째 날 마지막 과목인 회계감사. 매년 어렵게 출제되는 과목으로 회시생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과목이죠. 올해는 과연 어떻게 출제되었을까요? 역시나 어려움에 투표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둘째 날 첫 번째 과목인 원가에게. 원가에게의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원가에게는 시험이 보통보다 많이 투표가 됐네요. 하지만 역시 어려움의 투표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망의 2차 시험 마지막 과목 재무에게의 난이도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재무에게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려움에 투표한 분들이 많은 과목으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체감 난이도는 이렇게 나왔지만 개인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서 내가 느낀 체감 난이도와 비교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교수님들이 방금 막 보내주신 따끈따끈한 회계사 2차 시험 총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원가 관리에게는 올해까지 무난하게 출제되었으나 관리에게 주제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술형 상당수에서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으며 자료 정리와 풀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세무에게는 평소 기출보다 물음이 정교하고 까다롭게 출제하였고 여러 주제를 혼합식으로 출제하여 정답을 누락하거나 찾는 데 오래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에게는 고급 회계의 난이도가 높았고 신규 주제로 출제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많아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재무관리는 기출문제만 충실히 학습했다면 풀이가 가능한 문제들이었지만 최초로 출제된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선 난이도가 쉬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회계사 2차 시험의 자세한 총평과 해설은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유튜브에서 추후 업로드되니 꼭 잊지 마시고 총평 해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난이도 총평까지 알아봤다면 이제 회계사 시험 남은 일정과 다음 일정을 알아볼까요? 2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9월 6일 금요일 발표되며 내년에 시행되는 60회 회계사 시험의 시행 계획 발표는 11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회계사 시험이 개정되고 첫 시험이기 때문에 꼭 시행 계획 발표 놓치지 않고 미리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2024년 제59회 회계사 2차 시험 체감 난이도와 교수님들의 총평 그리고 다음 시험 일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시험에 응시한 모든 회계사 준비생 여러분 다시 한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2차 시험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합격 여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총평 참고하셔서 각자 점수를 예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험에도 누구보다 빠른 퀵 서비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